이분할 할식 아무도 없습니다. 열려 있었네요.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시고 누구시죠? 아, 저는 세르게 바즈베비치 라흐마니노프입니다. 비올리스트죠. 엄연한 비올리스트입니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올라를 듣는 니콜라이 다시 혹시 비올라가 있는 방이 저쪽이 맞군요. 뭐야, 당신이 왜 그 방으로 와? 혹시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십니까? 벤토벤? 모차르트? 아니면 라흐마니노프? 라흐마니노프? 아니요, 아니요.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실 텐데요. 체코프스키. 아니요.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실 텐데요. 뭐가 있죠? 뭐 소름 곡을 듣고 싶으실까요? 슈베르트! 모차르트로 하죠. 아, 좋습니다. 모차르트!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. 제가 모차르트의 곡을 비올라로 연주해드리도록 하죠. 니콜라이 다시 혹시 이 음적을 한번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? 절대 한 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정확하죠? 모차르트. 모차르트. 피아노 연주는 저희 사촌 형이 실로티 형이 함께 해줄 겁니다. 실로티 형? 진창인 비올라 연주를 들어줘서 이제 제대로 들려주시겠어요.